캘리퍼스 활용이나 할 수 있을까요? 25 승천 모드는 도전 안 해보는 건가요? 에이, 무령님 감사합니다. 25 알고리즘 알고리즘 캘리퍼스 내 체력 왜 이래? 야 뭐했냐? 무작위 두장 강화 이벤트 하나 했다고 체력 28이 남아? 아까 고래한테 놓쳐맞았지? 킹갓 모음 옆에 일반 몹 간다고 해봤자 딱히 엘리트보다 나은 애들은 아닌데 엘리트를 가서 차라리 데이터 디스크 냉정함까지 데이터 디스크 덕분에 충분하겠네요. 이제 레디만 해도 작은 트윈 케어님 반갑습니다. 실과 바늘 메아리 용의 장치 괜히 오뎅 맞고 너무 실바 켈리 메아리 조각 모음 꽃샘 추위법 나올 건 웬만한 건 다 나한테
헬로 월드. 이게 정령 1막 덱 파워입니까? 에바투나님 안녕하세요. 건별 전체 딜 넣을 게 없는데. 20 승천이 이렇게 쉬운데 25 승천을 안 가다니요. 반박시 깨말 못. 쉬울 리가요. 정글 20 승천 갈까? 똥똥똥똥 똥똥똥똥똥똥. 똥똥똥똥똥 똥똥똥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전체 공격하는 게 없다는 점이 아쉽다. 빌어먹을 전기역학 없어서 너무 힘들다. 고아서지. 얘 왜 공격해? 샤인 머쉬룸. 부끄럼 타면서 날 좁혀? 대빵 큰쥐. 근데 저거 뭐야? 메아리 3스택? 에너지 포션. 눈보라 백속. 아, 눈보라도 뭐 못 쓸 건 없겠네. 근데 지금 넣어도 될까? 미리 넣어놔야지. 체력을 8 읽고 포션 슬롯을 모두 채웁니다. 아야. 소주야 더 채워지네. 저주와 슬라이미 핸드로 들어옵니다. 아이 미친 스네코들 진짜. 에프텔 세 장을 지우고 다음 상자에
정령똥이 들어있습니다. 세장 지우는 게 훨씬 낫죠. 저거 개꿀 이벤트 반복. 이거 삽 얻는 이벤트인데 삽 필요 없죠. 아이고 메아리, 네, 메아리 또 가져라. 필요 없다. 백소 갖고 가. 냉정함 갖고 가. FTL 그건 내놔. 내 거야. 나이닝님 반갑습니다. 탐색 냉정함. 냉정함이 나을 것 같은데. 똥. 잘까? 반복 강화해야 되는데 일단 피가 없으니까. 구사님 반갑습니다. 자가수리. 스킬 파워 공격 위치 0 코스트 이번 턴. 랜덤한 저주랑 슬라임을 손에 넣습니다. 따따딴딴. 아,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소리였어. 야, 이거 개좋네, 이거. 뽑으면 점액투성이를 얻습니다. 뭐야, 이거. 개사기인데, 이거. 개꿀 포션이었네, 이거. 슬라임 모드면은 더더더더더 개입. 아, 용의 장치 쟤한테 쓸걸. 냉정함 또 나왔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냉정함을 안 놓는 건데. 질척거림에 메아리가. 스네코 깬다. 뭐야, 이게 그레블린 뿔 발동돼. 웃기고 있네. 날로 먹네. 개꿀. 마마 스네코입니다. 개꿀. 꿀이 떨어진다. 초강보험 또 나왔어. 너무 좋고. 반복강화 언제 하냐.
편안한데. 리플레이도 해봤습니다. 캘리퍼스 반복. 따라라 꼬님 반갑습니다. 방어도 열렸어 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편안한데 1막부터 덱파워가 심상치 않았어. 깨알같이 일하는 표정. 전기 역학 이겼어 역시. 근데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 저거 그냥 눈볼 하나 돌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나작집 와 상점 가서. 상점 못 가네. 심장 가려면. 아, 여기 상점이구나. 그냥 반구는 성능 떠나서 좀 답답해서요. 반구는 성능은 좋은데 너무 답답해. 백년 퍼즐. 홀로그램. 차라리 비밀 기술을 넣을까? 심장 갑시다. 반복도 나왔어. 보스 까막인데 어지간히 합시다. 핵분열 걷어내기 둘 다 좋은데. 걷어내기
핵분열 걷어내기 다 얻었네. 근데 핵분열 강화할 시간이 없네. 에이, 초정기 방전. 유전 알고리즘 정말 갓카드. 축성기 나와주면은 모을 건 다 모은 것 같은데. 아이, 네메시스 저놈 저거. 하위모 필요 없죠.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 모으면 끝이죠. 메아리 알고리즘 하면 두 번 오릅니다. 머리 아이고, 피 깎였다. 안 맞고 잘 올라왔는데. 상자에서 정령의 똥 나오는 유물입니다. 딸기.
똥은 열쇠로 못 바꿔요. 똥안 먹으면 다음 상자 그런 것도 없겠구나. 똥 저 그냥 걸으면 되네. 똥 귀한 똥. 야, 뭐야 이거. 아이 미친. 개똥개만요. 와, 턱턱턱 극혐수압.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습. 메아리 못 썼네. 미친.
킹전 갓고리즘님. 이번에도 메아리 못써서 자가수리 롤바 못채우네. 죽나? 됐다. 여기서 20 채워도 이게 시원찮네. 일단 이제 까마귀는 잡았고, 드드드든. 이제 까마귀도 100킬 찍었네. 정글 이벤트 유물입니다. 아이고, 더 직관적입니다니 미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백색. 아이고, 이걸 축전기를 주네.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또는 데카. 파워카드는 메아리 효과를 좀 노립시다.
얘네들은 많이 세지는 애들이니까. 쟤네들보다 내가 더 빨리 세져야 돼. 아, 이 정도면은 잡았다고 봐야겠네요. 짜가수리 배알이 언제 쓰냐? 둥둥둥. 이제 뭐 강화하지? 걷어내기? 백소? 냉정함? 눈보라? 큰가? 눈보라 강화할까? 근데 전기고체로도 딜이 나오긴 할텐데. 오야, 가방이랑 축전기랑 선택해야 돼? 가방이야, 축전기야. 가방특 어차피 운빨 존만 개념. 축전기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 왜요? 기억하라 그래. 야 똑똑히 기억해도 너 같은 쓰레기는 내 댁에 필요 없다고 말이야. 알고리즘 두 번. 왜 축전기한테 감정이 입하시죠? 와 용의장치 용의장치 백 몇 딜이야 이거? 109딜. 야 개쩐다. 1코스트 109딜 카드가 있다? 삐숑 뿌숑.
아니 잠깐만, 점마가 밀집 갈까? 자꾸 저 빨리 좀. 자, 일단 자가 수리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됐다. 아, 넌 뒤졌다. 동동동동동동. 미라의 손, 나이스. 여기서 미라 손이 나오네. 이거 바로 100점 퍼즐 보고. 메아리 못 썼다. 파워 카드 하나도 못 넣었네. 드르르르르. 오호. 판금이 죽었습니다. 청량에 똥하였습니다. 이제 200딜 들어올 사례 아니야? 망했네. 안 망했네. 죽어. 이김. 똥쟁이. 이건 켈리랑 알고리즘이 거의 다 했다.